아, 색깔 좋지요? 여러분, 이게 꽃이 아닙니다. 꽃이 아니에요. 이게 열매입니다, 열매. 한번 보실래요? 오늘이 9월 8일인데 벌써 열매가 이렇게, 열매가 파란색이죠, 그죠? 이 꽃받침이 붉은색이고. 와, 이게 누리장나무입니다, 누리장나무. 어떤 그 분은 이렇게 표현했대요. 이게 붉은 말미잘 위에 1캐럿짜리 사파이어 파란 보석이 올라갔다, 그런 모습이다,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 이 빨간 그 위에 파란 그 보석이 올라가 있는 게그 브로치 있죠, 브로치. 여자분들 달고 다니는 그 장식용. 예, 브로치가 생각나요. 굉장히 예쁘죠, 그죠? 이게 그 7월 말부터 한 8월까지 꽃이 피는데, 꽃도 굉장히 예쁘거든요. 제가 꽃그 영상 찍은 것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꽃도 예쁜데 열매가 더 이쁘네요. 이그 누리장나무는 이렇게 열매가 예뻐서 사람들이 한번 놀래고요. 꽃을 보면 또 꽃이 예뻐요. 근데 사실 이 누리장나무의 그 진짜 특성은 따로 있어요. 뭔지 아세요? 이그 잎이나 줄기 이렇게 만지게 보면은 냄새가, 향이 진해요. 이거는 향이 진한데 뭐 지독하거나 역겨운 그런 냄새는 아니에요. 그래서 호불호가 확실해요. 아이들은 이 냄새 맡으면은 싫어해요. 심지어 어떤 애는 똥냄새가 난대요, 똥냄새가. 근데 어른들은, 대부분 어른들은 좋아해요. 왜 그러냐 그러면은, 이거 그 냄새가, 향이 그 옛날에 그 영양, 그 종합 비타민제 원기소라고 있었거든요. 아시나요? 예, 그 원기소 구수한 냄새가 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어른들은 그 냄새를 기억하고, 아, 이 향을 괜히 좋아해요. 이 누리장나무. 냄새가 좀 이렇게 구린내가 난다고 구리떼나무라고 하기도 하고요. 누린내나무라고 하기도 하고. 이건 누리장인데 누린 장 냄새가 난다고 누리장 냄새가 된 거죠. 옛날에는 개를 애완용 개안 키울 때, 바퀴 키울 때 개가 막 목욕도 안 시키고 이래서 개에서 비 맞고 막 이래서 냄새가 났거든요. 아주 좀안 좋은 냄새가. 그래서 이거 개나무라 그러기도 해요, 이 냄새를 가지고. 근데 얘는 또한 가지 더 특징이 하나 있어요. 이게 한약으로 또 아주 유용해가지고 또 깜짝 놀랜대요. 그래서 이 나무는 여러 가지 사람을 놀래키는 그런 나무입니다. 예쁘죠, 그죠? 누리장나무. 이 꽃이 이런 모양이 꼭그 토종꽃 같지는 않잖아요, 느낌이. 서양꽃 같잖아요. 근데 얘는 우리나라 그 토종입니다. 아주 꽃이 폈을 때는 보면은, 아, 그 여인의 그 눈썹 모양, 암술이 이렇게 올라간 게 그런 것도 보이고, 꽃도 참 예뻐요. 하얀 꽃받침 위에 수술 암술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참 예쁘고. 또 지금 보니까 지금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. 꽃도 예쁘고, 열매도 예쁘고. 색깔이 튀어서 새들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. 오늘은 사람을 여러 가지로 놀래키는 누리장나무 구경했습니다.